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보험업계가 핀테크 열풍을 타고 모바일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없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모바일 슈랑스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가 하면 보험료를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명찬 기자입니다. 과거 전속 설계사와 텔레마케팅 위주의 영업을 벌여오던 보험사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문화 출범으로 사이버 마케팅 시장이 확대되자 이제는 모바일 기기로 영업을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모바일 슈랑스를 처음 도입한 교보 라이프 플래닛이 IBK 기업은행과 손잡고 모바일 방카 슈랑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최근 모바일 슈랑스 서비스를 오픈하고 저축보험과 암보험, 전기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라이나 생명은 보험료 납입과 청구 등 주요 업무를 스마트 기기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도 자동차 보험과 여행자 보험 등을 위주로 모바일 슈랑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가 지난 1년간 모바일 서비스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5명 중 1명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하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방법이 다양해지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계약이 쉬워지니까. 모바일 슈랑스 열풍이 불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채널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추가했고 더케이손해보험은 모바일 원데이 보험에 카카오페이를, 메리츠화재는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을 각각 도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명찬입니다.